해양 보호종인 남방 큰돌고래가 선박에 부딪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. 급기야 돌고래의 접근을 막는 개정 해양생태계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요. 그런데 최근 제트스키로 돌고래에게 접근했던 레이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 법 개정 후첫 사례입니다.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. 잔잔한 물결 위로 헤엄치는 까만 지느러미들이 보입니다. 해양보호 생물종인 남방 큰 돌고래입니다. 지느러미 나오잖아. 갑자기 제트스키가 거친 물살을 일으키며 돌고래 무리에게 다가갑니다. 지난 20일 제트스키를 몰아 남방 큰 돌고래에 무리하게 접근한 30대 레저객 6명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 이들은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들로 당시 돌고래 반경 10m까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적발 당시 이들은 돌고래를 가까이 보기 위해 다가갔고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곳에서 해양보호 생물종인 남방 큰돌고래를 위협한 레저객들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.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위반 사례가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. 지난달부터 개정된 해양생태계법이 시행되면서 해양보호생물을 관찰할 때 이들의 먹이 활동이나 이동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. 이에 따라 돌고래 반경 50m 이내로는 아예 선박이 접근할 수 없고, 반경 300m 안에서는 선박의 스크류를 반드시 멈춰야 하는 등 돌고래와 선박 사이의 거리에 따라 정해진 속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 이외에도 돌고래에게 먹이를 주거나 손으로 만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.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작년에도 레저보트가 돌고래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신고가 있어 계도 조치한 적은 있습니다. 돌고래를 관광하거나 관찰할 때는 50m 이내로 절대 접근하지 하면 안 되시고, 만약 이러한 행위가 보았을 때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하는 등 돌고래를 아끼고 보호하는 데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. 해양보호생물종인 남방 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인간과 공존하기 위한 방안인 만큼 법을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.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.